야, 이거 노렸어, 노렸어. 기가 막히게 비가 내립니다. 한 권이. 야, 입세주. 네. 나는. 자, 뭐 코까지 오셨으니까 네, 잡사 스타일로 한번 또 한 잔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물리에. 잔물리에. 가자. 꽉 채워서 한잔 해야지. 잘했어. 잡사표 소맥 한 잔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게 뭐 눈대적으로 마시는 건데 잔이 꽉 차야 돼요. 일단 소주. 저 살아 돌아갈 수 있나요? 아유, 이제 뭐 저 숙소 가서 푹 주무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아, 난. 야, 이게 거의 이게 시가 딱 이 컵 상표가 거의 자길랑말랑할 때까지 이 정도다. 걱정된다.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술을 배울 때 항상 잔은 차야 맛이다고. 아, 네. 잔은 차야 맛이다. 네. 근데 방금 본 건데 여기 요 끝이 거의 비슷하네요, 높이. 네, 그냥 끝 딱 살짝 삼각형. 차스. 뭐야?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냥 뭐 딱히 의미는 없습니다. 잘 채워서 먹자, 뭐 그런 말.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건배사 하지 말고 좀 드시죠. 아, 사서. 아, 근데 비 오는 날은 건배사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하나 알려주세요. 비 올 땐 뭔 건배사 해야 돼요? 아, 우리 또, 그러면 또 우리 또 홍사운드님이 한번 건배사 한번. 홍사운드를 하세요. 자, 일단 잔 들으시죠. 네. 네. 자. 버퍼링 좀. 아, 버퍼링 좀. 버퍼링. 형, 발 아프다. 네. 팔 운동 하시고요. 아. 내리는 빗방울만큼. 오. 네. 마시자 하면은 좋았어. 알겠습니다. 네. 내리는 빗방울만큼 마시자 좋았어. 아. 아유, 시원하다. 야. 아유. 이게 목포인가? 목포냐. 술이 맛이 안 느껴지네. 오. 아유, 셰프님 아니요. 지국주민 오셨어요. 아, 이쪽 앉으시죠. 이쪽에. 아, 예. 반갑습니다. 자, 아니, 지금 앉기 전에 이거 막고 아, 좋았어 하고 마셔야 돼요. 이거 마셔. 아니, 이거 먹고 시작해야 돼요. 좋았어. 야. 오. 좋습니다. 자, 오이 하나 먹어 일단. 앉아 나오기 전에. 자. 아, 감사합니다. 오이가 맛있다 일본 말이 뭔지 아세요? 오이시 오이시 됐어요. 형이랑 몇 년 하니까 이제 본 드리블 채찍 슬슬 이제 감이 잡혀 이제. 이제 다 안 해. 아무도 안 봤죠?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하려고 분발. 네, 레파토리가 너무 반복된 것 같습니다. 나도 나의 한계를 느껴. 메타 인지가 됐어. 요즘에 자기 객관화를 되게 잘하고 있어. 내가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데 이렇게 해서 뭐 어설프신 분 있겠지만 나는 너무 멋진 아, 나는... 아 형 얘기하는데 새끼들 자, 잔 드렸습니다. 자, 우리 부장님 분장 우리 부장님 우리 부장님 분장 사야죠 지금. 우리 부장님 우리 부장님 우리 정길이가 한마디 해줘. 정길이가 아, 그래 한마디 해야 되겠다. 아, 그래 한마디 해야 되겠다. 막내 한마디 하겠습니다. 너 막내냐? 저 막내 아닙니까? 막내, 이제 비주얼은 이렇지 않아 막내 맞습니다. 아, 예. 막내를 찾아라. 디리리리리리. 아이,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진짜, 사랑하는 형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술 한잔 기울이는데 너무 좋아요. 비도 오고, 분위기 짱입니다. 한잔 하시죠. 영차! 아, 진행시켜 한번 해주세요. 진행시켜! 영차! 아이, 안 맞아, 뭐. 짠. 아유, 맛있게 드십시오. 이거 계속 때리다 뒤지겠는데, 진짜. 아우. 안주가 좀 이거야. 아우, 나 묵은지라 날 먹어야 겠다. 지금 계속 한 네 잔 연거푸 지금 이걸 먹었더니 아. 묵은지라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야, 먹어. 야, 전복 빼고 다 먹었습니다. 와. 전복을 약간
이렇게 찔까요? 이렇게 뒤집어. 그래요? 야, 이거 묵은지 요거는 진짜 이거 시골 동네. 시골 동네 묵은지. 약간 살짝 좀 군내가 살짝 나면서 딱 묵직해. 되게. 어떻습니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형, 소주 한잔 주세요. 아우, 그냥 맛있습니다. 야, 야, 이 분위기에는 깡냉이 소주 먹어도 진짜 너무 좋을 분위기예요, 지금 보니까. 아, 분위기 맞고. 네. 이거 비 오는 날은 좀 분위기 즐기러 한번 좀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먹어. 네. 냄새 좋다. 나는 고추장 삼겹. 삼겹채가 진짜 좋다. 원래 충청도는 고추장 찍어 먹어요? 고추장이 그러니까. 진짜요? 형님, 맛있어요. 저 그 삼겹살 추가해. 네. 삼추. 어머, 저 넉넉하게 줘도 돼요? 넉넉하게 줘도 돼요? 넉넉하게 줘도 돼요? 나무젓가락으로 이걸로 따질 수 있어요? 이거로요? 한 개로. 좀 한 개로요? 젓가락이 약한데. 이건 안 되지. 젓가락이 이거로. 이건 안 돼.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되면은 미친놈. 자. 형, 남자의 자존심. 아껴야 됩니다. 그거 2, 30년 더 쓰셔야 되는데. 아, 한 아직 50년은 끝도 없어요. 아마 이거 따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사기 당했어. 뭐? 춤 추도 없는데. 나. 그냥 파버렸어. 이빨로 뭐 한 거야? 응? 이빨로 이거 딴 거야? 자, 요거 전복은 요거에다가 그리고 또 술 따르고 하느라 또 고생한 우리 또 아우 전기자님 여기도 아 우리 오늘 형님들이 다 따라주셨는데 자 아우 야 이거 뜨거운 전기의 비밀 야 채널 업무 한번 해라 먹기 전에 자 한 입 주기 전에 예 배정 배정길의 비밀 레시피로 활동하고 있는 한식 요리사 배정길입니다. 잡사형님 덕분에 출연도 하고 있는 영광입니다. 자 아주 좋아 뜨거운 거 좀 하고. 이빨까지 제가 주셨어요. 야, 이거 제가 해야지. 맛있다. 잘 먹네. 다음으로 또, 그 다음 막내, 우리 또, 홍경이. 아, 야, 홍경이 막내. 아우, 짭짤한 게 아주 그냥 소주가 땡기네요. 아우. 야, 이거 노렸어. 유튜브 가. 이상하다, 될 것 같아. 쉽잖아요. 아, 너 술주면 한 거야? 아, 그거 하려고. 에이씨, 안 돼, 그거.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 잡섭한데. 안 돼. 야, 홍경이가 또, 아, 제대로 하나 또 뽑아줬네. 레전드 하나 뽑아줬네, 또. 아.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요거 하나는, 우리 또 항상 또, 아유. 또 형님 이거 야 우리 또 친구 좀 전해주세요. 응?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아, 우리 친구 좀 전해주세요. 내 친구 좀 전해주세요. 친구 저 택배 왔습니다. 로켓 배송이고요. 해볼게요. 오우, 야. 오우, 야. 역시. 역시, 우리 친구. 야, 근데 나는. 예. 네. 예? 야, 나는. 예. 네. 네? 나는, 나. 우리 형님은. 나 왜. 지금 몸에 좋은 거, 요거. 야, 청경채로. 피 맑아지라고, 우리 형님. 야, 어? 야, 이런 거 진짜. 난 사랑해, 우리 형. 진짜 너무 사랑하고. 오, 맛있어. 아, 청경채 좋아해요, 여러분들. 야, 이 형 청경채 좋아해요. 나 어제 봤지? 청경채. 네 접시. 나 진짜 여기 잡다가 그 오마카세, 잔마카세. 잔마카세. 잘 해주시네. 저는 이 청경채를 진짜 안주로 제일 좋아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맛있어. 자, 나는 삼겹살에. 아우 역시 역시. 맛있어. 은매. 은매요?
라도 주무세요. 워메. 워메. 제가 그거를 워메랑 그 표현을 좀 알려주세요. 나는 워메 할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워메도 상당히 많습니다. 약간 뭔가 뜻밖의 살짝 우리 발견을 했다. 워메? 이렇게 하고 놀란 표현으로. 네. 워메? 그리고 뭔가 자식이 사고를 쳤다. 워메 이렇게 가는 거고. 아 이게 같은 의미가 달라? 다른 다릅니다. 다릅니다. 오. 약간 그리고 이제 누가 좀 저 귀한 걸 선물을 줬다. 워메. 감사서 앞에 워메. 아니 살짝 이제 뒤로 물러서. 워메. 워메 진짜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다양하게 쓰입니다. 네, 거시기만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 게 아니라 워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많고. 맞아. 거시기가 진짜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워메도 장난 아니에요. 워메도 상당히 그 많습니다. 또 이건 게. 뭐예요? 워메 이걸 이것은, 많이 들었거든요. 워메 이것은 뭔가 아 이 혈의가짐을 느꼈어야 돼. 아 진짜 좋을 네. 때 쓰는 거야? 와 미쳤다 약간 이런 느낌. 워메 뭐 이런 때 혈의가짐을 느꼈을 때 맛있는 걸 먹었을 때.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진짜 극찬 약간 그런. 그렇죠, 느낌. 그렇죠. 아. 자. 오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각 지역마다 그 사투리가 있잖아. 그거를 알다 보면 되게 재밌어. 일단은 뭐 전라도 사투리 또 많죠. 또 충청도도 또 다양한 표현. 저기 해는 것만 좀 틀려져 그러지. 비슷해잖아요. 그러지. 내가 연결돼 있지. 그러지. 전부랑 붙어가지고 비슷해요. 대신 충청도는 그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려. 애가 사고 쳤을 때 억양을 높이 주면 안 와. 애가 뭐 없고 그러면 막 흐메 이런데 충청도는 그래요. 약간 이런 쪽에 서울도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서울도 얻어 찐또배기로? 네 서울은 얻었습니까? 그 서울 또배기는 어떤 표현? 뭐 애가 뭐 저 이 밀가루 같은 걸 딱 이제 주방에서 막 엎어가지고 사고를 쳤다. 그게 딱 엎격을 했다. 딱 물어봐 주세요. 사고 딱 쳐서 네. 오 괜찮아? 아 진짜 이런다고? 네. 오 안 뭐... 다쳤어? 아 진짜로? 네. 전라도 엄마들은 바로 웬매 뭐단지 나쁘냐 싹 다 부숴버리지. 그리워. 아 진짜 그리워. 아 우리는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 어 괜찮냐고. 아. 어 괜찮아? 웬매 어쩌까잉. 웬매 어쩌까잉. 내가 그 말로 어메 어쩌까이 그러지. 어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어 저희는 네. 어, 괜찮아? 네. 안 다쳤어? 바로 뭐 예 지금 내가 봤을 때 여기 사장님 되게 순화해서 아까 말씀하셨고 자기 자식이 저 사고를 했잖아. 어메 천부링그이 하면서 탕 미쳤다. 탕 좋으셨다. 탕이 여기 시그니처거든? 이 정도면은 먹을 진짜 먹을만하다. 네. 이 특히 여기 은이버섯 있잖아. 네. 이게 진짜 맛있거든. 아. 아니 진짜 언니인 줄 알고 들어왔거든요. 야 육식 좋아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저희 어머니보다 나 연세가 많으셨어. 뜨거워. 어, 맛있다. 뭐야, 지금. 아이, 고생했다, 친구야. 아유. 아, 국물 튀기네. 어, 이제 맛이 올라오네. 아, 이제 맛이 올라와. 이 다 뒤어갖고. 아, 이 그냥 까지겄다, 야. 시켜야 되네. 아. 아. 어. 이 형, 형님 머리가 안 말라. 아깝다. 이게. 어. 물이 아니라 뽑아서 맛있는 거 먹었더니 기름이 아니야. 아 포마드. 포마드. 어. 아 이거 찍어야 된다. 아 또 미안. 노홍철 하려고 그랬는데. 하려고 그랬는데. 아 됐어. 꺼져. 소주해요. 소주해요. 아, 저는 다 괜찮아요. 우리 다 그래 소주해요. 왜 그러는겨? 아 이모 인터뷰 한 번만 딱 해. 네네. 네? 아, 내가 표현할게요. 그냥 말씀하시면 돼. 네. 아, 여기 한구 언니 목포 여기 13호점 운영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약 2년 됐습니다. 2년 되셨어요? 예, 예. 여기 장점이 뭐예요? 장점이요? 여기 이제 목포 여기 오시면 또 맛집이라고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네. 여기 한국 포차 다 각자 특색 있게 다 맛있게 합니다. 다 맛있어요. 저마다 가게 점포마다 호점이 지금 15개 있는데
저희는 13호점이잖아요. 그러면 각 포차마다 다 이렇게 자기만의 특색으로 다 메뉴를 일일이 다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야, 근데 이모가 진짜 대단하신 게 네. 자기 홍보만 안 하고 여기 아~ 전체 네. 이 한국 포차를 아~ 위해 가지고 네. 네. 여기 오면은 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게 그렇죠. 이모 진짜 최고입니다. 네. 다 포차마다 자기만의 특색이 있어서 그래서 예, 예. 이제 어딜 가든 간에 여기만 예. 오면 다 맛있습니다. 즐길 수 있다. 예, 예. 꼭 굳이 우리 가게 안 와도 여기가 그래, 다 여기만 그래. 와주면 고맙다. 네 예,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오시면 또 바로 크루즈하고 연결이 돼서 또 여행 오신 분들은 여기 크루즈 그 유람선을 탈 수 있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여기 오시면 일단 한번 아보시란 게라. 예예. 예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 놀러 많이 오시면 네네. 이렇게 좀 음식 좀 많이 좀 잘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그 우리 배정길님께서 얘기 한번 해주시죠. 인터뷰인가요? 네. 그 생생정보통신. 어라라. 어라라. 못 보러 왔더니 이렇게 맛있는 집이 있어. 못 보러 왔더니 한국 앞에 이런 포장마차가 있다. 알록달록한 컨테이너 인터뷰 한번 해보겠다. 자, 맛이 진짜, 어떠십니까?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게 다른 것보다 묵은지가 진짜 맛있습니다. 전라도 보면 묵은지는 꼭 드셔보세요. 전마탱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시고 나면 국물에 국물은 더 얼마든지 리필하니까 여기다가 생면 넣어서 드시면 와, 생면도 아, 이거 생면 또 아. 생면은 튀기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끓여져서 아. 맛있어요. 생면 넣으면 또 이게 맛있게 드세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또 생면 넣으면 또 생면 부진 사람도 친해진다는. 아, 그 정도의 맛이. 아, 미안합니다. 종일아. 야, 이거는 이걸 웬만하면 친구가 받아줄 텐데, 친구도 고기를 약간 좀 가우뚱 해버리네. 드립이 추악마에 걸려. 우리 홍경 아무리 우리 성현이가 친구라도 네. 성현이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런 네. 걸 받아주면 그러니까. 가치관이 가치가 떨어져. 형은 그런 얘기하면 안 돼. 형은 내가 진짜 못돼 내가 살려줬는데 형은 그런 거 안 돼. 어? 내가 썩은 게 그때 옛날에 이제 라이브 같이 하면서 진짜 뭐 억지로 웃어주느라 진짜 하면서 몇 번을 살려는데 형은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진짜. 알았어. 아무리 어떻게 하면 형님 혹시 여기 수저는 없나요? 숟갈. 숟갈. 옆으로 밀어서 그렇구나. 자 이제 마무리. 네. 자 우리 설아 선생님, 자 우리 설아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우리 또 함께한 푸들 멤버들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을 기약하면서 이만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 고맙습니다.